대한민국 10조 모빌리티 시장을 혁신한다. 이용자에게 주식을 드리는 1등 카풀앱 서비스 플러스의 서영호 대표입니다. 플러스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100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시면서 필요할 때는 좀 잘 안 잡힌다. 수요 공급이 사실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출퇴근 시간에만 택시를 5배로 늘렸다가 낮에는 또 그걸 다시 5분의 1로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약 100만 대의 자가용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용 차량을 또 보면 대부분 그 운전자 혼자서 운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들은 다 빈자리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분들을 같이 태워가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공유경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는 드라이버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모르는 분이지만 이 앱을 통해서 매칭된 이런 승객을 이제 태워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11단계의 복잡한 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까다롭게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르는 사람의 차량을 탑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는 데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와 라이더 상호 간에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좋지 않은 매너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매칭이 된 뒤에 어떤 번호에 어떤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버들의 운행 정보가 사실 GPS로 다 찍혀서 저희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어디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저희는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우버가 예전에 2014년에 들어왔다가 그 기존 사업자의 반발로 사업을 거의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제 출퇴근 시간 선택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 그때 서울시가 고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좀 그 불안함을 가지게 됐고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못 쓰시게 되었어요. 라이더가 드라이버에게 요금을 내지 않고 드라이버분들이 라이더들을 무상으로 태워주시는 그리고 횟수 제한, 시간 제한 전혀 없이 출퇴근 목적이랑도 상관없이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대신에 드라이버분들은 이제 기름값이라든지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주식을 받으실 수 있는 풀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풀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 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실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가 나중에 되고 싶은 것은 플러스가 지금까지 1등 카풀 업체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주식을 주는 것인 만큼 이용자와 같이 많이 성장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